여성스러운데? 아, 예. 어떡해. 내가 네 얼굴형을 잘못했다. 옛날 얼굴형을. 챙겼잖아. 뱅뱅뱅. 언니 이거 넘어간다.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다시 뭉쳤습니다. 이나연 선수와 김희진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나연 선수도 되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많이. 초마취하게. 좋은 효과도 같이 좀. 이제 또라이 옆에 또라이가 있다고. 또라이 옆에 또라이가 있다고. 정상인이었던 저까지. 정상인이었는데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가 그랬구나. 보통은 뭐 섭섭했던 거 아니면 뭐 마음에 담아뒀던 거. 언니 방 앞에 내가 갔는데 너무 개판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을지. 그거 아니야. 그 선물이 아니야. 아닌데? 쓰레기도 겁나 많던데? 선물 쓰레기 형이 싸우시면 안 돼. 선물 껍데기 아니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아, 그랬구나. 선물이었구나. 그랬구나. 나이는 많이 이뻐졌구나. 나이는 많이 이뻐졌구나. 칭찬 맞지? 칭찬 맞지? 오케이. 서로의 매력, 좋은 점, 장점? 낯간지러워. 근데 솔직히 칭찬하게. 그러면 하늘 천장 보고 해주세요. 천장 보고. 네. 아 빨리! 어쩔 수가 이 정도라도 아예 좋아졌구나. 됐어? 내가 이상하게 올려도 짜증 안 내고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야. 소수 말 너 이거 왜 했냐? 왜 하늘 보고 하냐 그걸? 멍청하게? 그 눈 보고 하냐? 갑자기?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서로 초상화 그리기. 서로 그려주세요. 애정을 듬뿍 담아. 김희진 국보급 미모라고. 그저 오하다. 박예진님이 김희진 국보급 미모라고. 내가 네 얼굴형을 잘못했다. 옛날 얼굴형 그렸다. 미안하다. 옛날 얼굴형 그렸다. 미안하다.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많이 안 맞췄다고. 상처한 게 안 했다고. 생각 강조. 생각불 강조. 오, 201명. 오, 200명 넘었어. 200 감사합니다. 난 진짜 재미없어. 그냥 진짜 그린 거야, 언니를. 나도 진짜 그리고 있어. 너의 포인트를. 하지만 내 손이 똥손인 거 어떡하냐. 저 다 그렸어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봐봐. 아니야. 어떤 포인트로 김희진 선수를 표현한 건가요? 이현이도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네. 눈빛이 패이고 있어요. 약간 지금 힘들면은 여기가 더 욕하지. 눈빛이 좀 꺼졌다. 예, 예. 그리고 광대가 이현이도 있어요. 광대 많지 않은데요? 왜 갑자기? 진짜 닮았다. 닮았어? 왜? 광대 닮았어요? 좀 지나. 이렇게 언니 광대 약간 튀어나오게 해봐. 아니 여기 팬들이 극사실주의라.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봐봐요. 너 쌍꺼풀도 있고. 두꺼워져. 찝은 거거든? 원래 꽈대 꼈냐? 원래 꽈대 원래 컸는데. 꽈대 꼈냐 지금. 상처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이어지는 세 번째 코너는 다섯 명에게 연락해서 더 많이 답장 오는. 시작하신 거예요 벌써? 네. 시작. 저 한 명 왔어요. 왔어요? 네. 나도 왔다. 벌칙 뭐 할까요? 나 두 명 왔어. 벌칙 노래. 나 두 명 왔어요. 두 명? 한 명 더 왔어요. 43분? 이거 제한이 있어요? 43분, 43분, 43분. 지면 노래. 아, 이 용우님이 그림 이후로 광대만 보인다고. 나? 지금 이제 한 명 오면 이기는 거예요. 왔어 누구? 왔어. 방금 뭔가 뜨는 거 봤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오! 이진! 떨림.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이진! 한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화이팅! 경기장 많이 와주세요. 화이팅! 오나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이번 방은 사이다 박상민 선수 사이다 박상민 선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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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오늘 오늘 거기 계시는 거야. 제가 알아서 뒤질게요.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시네요? 밑도 끝도 없지 당연히. 이거 우선 뭐 어머니 그 취향. 상미 약간 샤랄라 좋아해요. 샤랄라. 이런 옷들 가지고. 네, 상미 진짜 샤랄라 샤랄라. 시스루 좋아. 시스루 좋아. 시스루 좋아하는데 어디까지 시스루야? 예비군 다녀오셨어요? 혹시 예비군 다시 오시는데? 이거 앰플 여드름에 좋은 앰플 그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앰플입니다. 정말 잘 쓰세요. 세윤 선수도 뭐 애장품 있나요? 저는 염혜서 선수가 애장품이라 사인을 등에다 해서 드릴게요. 안 받아요. 브이리그에서 이분보다 더 메이크업을 잘하는 분이 있을까요? 메이크업의 달인 김지 선수와 푸르푸르 몇 살이죠? 19살 문지효 선수를 깜짝 변신 시켜드려서입니다. 오늘 뭐 톤업 크림에 뭐 파운데이션에 문지효 선수 맞춤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업 크림부터 듬뿍 발라야 될 것 같아. 백설기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어두운 아이들은 인상 펴 인상. 애기 로션 발라주시고. 두 분 몇 살 차이시죠? 비밀로 하기로 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눈썹 정리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칼을 안 가져왔어요. 눈썹 정리한 건데. 정리한 거예요? 야, 머리카락이야 이 정도면. 위로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대박. 요즘 이걸로만 그래요. 진짜 좋다. 첫 득점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 기분 많이 좋았는데 첫 득점 뺏었잖아. 언니 거. 네. 거기 예림이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더니 예림이 꼴 때려가지고 지금 정말 중요한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이지금 님이 아이라인 끝에 5cm 빼달라고. 5cm면 이 정도인가? 귀까지 연결. 우리나라 연결. 나 아이라인 되게 한 번에 잘 그린 것 같아, 지은아. 아이라인 5cm 그려달라고 해서 진짜 많이 그렸어. 못하는데, 이거는. 왜 웃어? 너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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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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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콧대를 만들고. 없는 콧대를. 얼굴 작게. 얼굴 작아지게.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지겠다. 이렇게. 이게 다 입술이요? 네. 진짜 부럽다. 갖고 싶지 않아요? 저런 거 보면? 저는 별로. 저는 별로. 진하고 밝은 걸로 살짝만 더 해볼까요? 됐어! 근데 입술이. 완전 성공. 어때요? 어때요? 소감 박준의 변신. 문지윤의 변신 성공. 안녕. 가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생겼어? 저렇게 어우 심란하다. 굉장히 오늘 지금 방송 중. 어우 나 이거 나 이거. 네, 이번 시간은 IBK 기업은행 대표 미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두 분 셀카는 좀 찍으세요? 상미가 잘 찍어요.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귀여운 뭐 셀카 포즈 하나? 사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선수가 말하는 인싸되는 거 숨김없다 숨김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인싸 아닐까요? 어. 맞아요. 상미야 예림아 애교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 약간 누가 더 잘했는지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러면 내가 불리하지. 아니지 난 이런 걸 못 찍는다. 해볼게요. 이쪽에서 반응을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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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셨어. 많은 분이 나가셨어. 박상민 선수 개그맨 캐릭터라고. 제가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재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눈길 나서 난 반가워. 빵야를 감독님께 싸준. 진짜로. 잠시만요. 방송 중이에요. 장난감초. 아, 장난감초. 어이구. IBK 기업은행 파이팅! 빵야, 빵야, 빵야! 꺼내셔야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는 덕후의 방이죠. 덕후의 방. 아 누군지 신기하시네요. 알죠. 아. 유명한 그 덕후. 네. 자 수빈이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방을 털기라. 혹시 청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 직접 만들어. 직접. 이거 수빈이 여성분 이거. 의리네 의리네 이렇게 어... 약간 분명히 숨겨놨지로 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뭐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아 이거 언니 이거 넘어간다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넘어간다 이거 넘어가자 내가 어 김유진 선수 아 뭐야 이거 김유진 선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김희진 선수가 갑자기 던지고 달려 그러는 걸 제가 잠시만요. 붙잡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배로 가져왔어. 오. 그래도 팬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셨네요. 네. 팬분들은 오 예쁘다. 오, 예쁘다. 네. 직접 사인까지 해왔어요. 아니 사인 여기 하셔야 되는데. 예쁘게 써주지. 정말 예쁜 모자예요. 김희진 선수가 한번 썼어요, 여러분. 네. 진짜 한 번도 안 꺼내다가. 네. 뒤에도 보여주세요. 뒤에 뒷모습도. 오. 네. 예쁘게 쓰세요. 제가 대만 가서 직접 먹어보고 산 우롱차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모아진 IBK 기업은행 선수들의 애장품은 방송이 끝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IBK 기업은행 화이팅! 안녕! 안녕.